안녕하세요. 전옥현 안보정론TV 시청자 여러분. 전 스페인 마드리드 아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심규진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의 어떤 공세,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재판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존재감을 뿜뿜할 때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 좀 전해드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꾸 메가시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지금 자신에게 좁혀오는 그런 수사의 위협을 좀 자기 지지층들한테 읍소하면서 자기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랑, 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행보 잘 하고 계시다. 뭐 그런 것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기사를 좀 하나 띄워드릴게요. 일단 이거 보시고 좀 웅수시라고 네, 함께 챙겨요. 이재명 당 대표님 예상 재판 캘린더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재판 일정만 해도 이렇게 빡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재판 가는 건데, 또이 와중에도 판사들이 많이 봐주고 있죠. 이재명의 그 재판 지연 전략을.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보면은 그 유동규 그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지금 막뭐 갈등을 막 일으키면서 그 법정에서도 자기가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직접 신문하고, 정말 뭐이 정도면 일반인 같으면은 진짜 멘탈이 다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판 한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살기가 힘든데, 그 와중에 또 계양에서 뭐 공천 받겠다고 공천 심사도 한다고 하고, 방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찐명들 뭐 현근택은요, 뭐 근택이는요 챙기듯이 다 챙겨줘야 되고, 머리가 빠개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뭐 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병립형이냐 뭐 아니면 연동형이냐 그것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권역별 비례, 그러니까 뭐 권역별로 해서 뭐 비례를 한다는 식으로 좀 꼼수로 또 개딸들한테 묻어가려는 그런 속셈을 보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공천은 당이하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공천을 당해하는 것, 주도권신 한동훈, 채점에도 참여한다. 네. 그래서 공천 심사에서도 당 기여도도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웰빙이 많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당원들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막 평소에는 대야투쟁도 안 하고 어디 존재감도 없다가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막 방송 몰려 나오고, 네, 존재감을 이게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 기여도도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흔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외적으로 되게 많아요. 한 위원장이 어쨌든 자기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86을 저격 공천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또 어떤 좌파 매체에서는 뭐 한동훈이 이렇게 86을 띄워주면 우린 땡큐다, 민주당은. 오히려 뭐그 친명들 있잖아요. 친명들은 인지도가 좀 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임종석이나 뭐 이인영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친문에 있었던 운동권 86에 비해서 그 밑에 세대들, 잘 크지 못했던 인지도 없던 그 한총련 세대들이 이제 막 노리고 있는데, 86들을 뭐 때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땡큐 그런 데는 거예요. 그리고 뭐 86을 공격하다 보니까 뭐 민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그 희망 사항인 것이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어쨌든 수도권은 바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수도권에 그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수도권은 그 지역 선거랑 다르게, 지방과는 다르게, 그런 뭐 지역 풀뿌리 그런 조직 그런 것보다는 바람을 타는 게 되게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천할 때그 사람의 인물, 뭐그 사람의 스펙 그런 거 있잖아요. 인지도라던가
아니면 능력적인 걸 많이 보는 게 수도권 선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좀 거물급의 인사들이 뭐 중진 의원이었다던가 아니면 장관들이 이렇게 어쨌든 험지로 불리는 그런 한강 벨트를 쫙 포진해가지고 86 정권을 무능하고 그리고 부패한 86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한다. 우리가 저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나선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지금 짜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뭐그 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김경률이나 뭐 윤희수 그 소개해서 반발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도 보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원희룡 장관은 인지도가 있고, 어쨌든 그 이재명을 잡는다는 컨셉도 확실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 윤영선씨라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분, 일하신 분 있는데, 이것도 웃긴 게, 그러면은 똑같이 원희룡까지 넣어가지고서는 공격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김경률하고 윤희숙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지층들이 이렇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김경률 씨는 이제 뭐, 전향한 사람이다, 뭐 좌파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뭐 대통령실을 공격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걸 트집을 잡아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뭐 윤희숙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그 김경률이나 윤희숙이나 원희룡이나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사심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사심이 없잖아요. 누굴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공정하게,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띄워주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재명은 개딸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직접 어떤 후보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정성호한테 근태기는요, 뒤에서 막 챙겨주고 뒤에서 꼼수 부리고 또 친명들은 그 원외의 친명들 막그 전위부대 만들어가지고 친위대 만들어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친문들 공격하고 있고, 예, 뭐 임종석이나 뭐 윤영찬 같은 사람들도 막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도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재명이 뭐 언론에 대고 직접 회의 석상에서 전혀 언급 안 하고 자기는 되게 허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뭐 약간 그게 문제인식의 정치인데 자기는 그냥 꼬투리 안 잡히려고 뭐 통합 말로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뭐 통합해야 됩니다. 뭐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러지만은 자기는 그 재명인의 마을 그 이장 그것도 탈퇴도 안 하고서는 근데 뭐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서는 뭐 팬덤 정치 이런 거 한다. 과도하게 뭐 신격화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다그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십도.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저기 뭐 편애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하고는 전 의원하고는 뭐 일면식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 자기 그 자기의 친소관계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희숙 씨가 오히려 또 되게 자그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하고 되게 다르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챙기지 않고 자기가 어떤 뭐 뒤에서 술수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천이 아니고 당을 위한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도권을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컨셉을 잡고 분위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자기 계파나 자기 욕심을 막 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자기 방탄할 그 국리만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보시면 민주당이 또 고발했잖아요. 한동훈 아저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이거를 최병천이라고 그 민주당 쪽에 있었던 그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출신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인인증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라는 거를 한동훈은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거를 공인인증해주고 있다. 이 고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한동훈이 이 부당한 당무 개입에 맞서가지고 저항했다는 거를 자기들이 인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딜레마일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비판할수록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차별화, 예, 그것만 더 도드라지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뭐 비윤계를 지금 많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번 수도권이 되게 선거가 망했잖아요. 근데 수도권 당협이나 또 수도권 기존의 당뇨라던가 이 그런 쪽에 세복의 라인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웅 씨 같은 분들은 좀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지역구 관리를 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뭐또 당을 위해서 당의 화합이나 이런 이게 잘 돌아가는 원활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한 것도 없고 방송 나가서 굉장히 엉뚱한 소리만 많이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지지층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그 출마한 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그 이제 기존의 당협이나 이쪽에 있었던 분들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좀 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지 뭐이 사람 저 사람 뭐다이 사람 내가 정말 찐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쳐낸다고 하면 그게 개딸 정치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독도 기사가 나왔어요. 한동훈 김포 서울 편입 재가동 특위위원장의 지상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상욱 의원은 이분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 그 원장도 하셨었고 저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래서 또 이분이 이번에 불출마를 하셨는데 그 불출마의 변도 굉장히 좋아서 솔직히 이분이 어쨌든 현역 의원은 아니셨지만 그한번 이제 의원을 거기서 하셨고 그 후로 이제 당협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은 지키고 있으셨던 분인데 어쨌든 불출마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불출마하시면서 현역 의원은 아니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더 뛰겠다 그런 식으로 변을 하시고 이제 불출마하셔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유시티 프로젝트의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돼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다시 재가동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김포 서울 편입. 결국엔 저는 총선 가까울수록 또이 이슈가 계속 더 뜨겁게 달아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수도권에서 좀 뛰고 있는 그 당협이나 아니면 그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뭐 구리, 뭐 하남 이쪽은 굉장히 이 서울 편입에 대해서 가능성이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해산한 유시티 프로젝트 특위 재가동을 지시했다. 지난달에 해산된 거는 그러면 그 김기현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해체되면서 이게 특위가 이제 해산이 됐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수도권은 어차피 민생이 어쨌든 민생 전략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런 거 관련된 게 굉장히 핫 토픽으로 총선의 민심을 가를 텐데 또 여기 보면 이제 지상욱 전 의원이 내정됐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에 수도권에서 잘 되려면은 그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하고 잘 조율이 돼야 돼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당의 화합이나 이런 전체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치 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처럼 뭐 자기 방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을 뭐 규합해가지고 뭐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그 자기 총선을 위해서 무조건 다 소멸하겠다. 지금 총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입각해서 경기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 기존에 언급된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 남북 분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래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에 경기 분도를 내세우자 이에 대한 맞불이란 해석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메가 서울 대 경기 분도 어떤 게더 매력적일까요? 그리고 김포 시민들도 경기 북도 할래 아니면 서울 할래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명분이 없지도 않은 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메가시티가 트렌드인데 서울은 오히려 되게
작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도쿄라든가 뭐 뉴욕이나 비교해봐도. 그래서 이 뉴시티 특유의 업그레이드 확장판 성격이 될 것이다. 경기도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해 갈등 요소를 최대한 배제할 계획.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이 더 공천 갈등이나 그런 게더 없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또그 문재인 정권 때 알박했던 사람들 많이 이제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줄수 있는 자리가 많다. 근데 뭐 예컨대 저번에 근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정치 초보라서 그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들을 이렇게 자리를 적당히 주고 달래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김경률이나, 김경률 씨 간대, 그 기존 당협에 있던 사람도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윤희숙 씨 간다고 하는데도 청와대 행정관 젊은 사람이 이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구태적인 게 바로 막그 뒷거래를 해가지고 내려앉히고 사람을 내리꽂고 이런 거는 그 울산시장 선거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에서. 그래서 그 송철호 문재인 친구를 꽂기 위해서 그 기존에 거기 터잡고 있던 그 기존의 후보한테 뭐 거래를 수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영산지 뭔지를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되게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이 김포 서울 편입 이런 이슈는요, 전국 단위 여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전국 단위 여조로 해가지고 자꾸 저쪽 그 좌파들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60% 국민이 반대한다, 메가시티. 이번에도 문재인 또 난리를 치던데요. 문재인 자기가 이제 수사 쪽으로 몰리니까. 네, 그거는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철저히 이제 지역에 이득이 되는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은 조직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하철 수원에 가서는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그 지하철 지하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 민심까지 들썩일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및 GTX 연장 정책과 함께 수도권 선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결국 수도권은 이제 정말 뭐 부동산 이슈라든가 이런 그 교통 이슈, 이런 삶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것 같고, 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되게 교통적으로도 이제 서울이랑 이렇게 서울 생활권인데 분리가 돼서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되게 먹히는 것 같고, 반응이 실제로 밑바닥 민심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재인이 또 다시 자기가 뭐 메가시티를 반대한다, 뭐 서울 메가시티가 무슨 웬 말이냐 이렇게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또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채용 지시, 이 이상직 전 의원이 수사 문제, 그러니까 특혜 채용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이제 또그 문다혜가 또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 진영이요, 더불어민주당 진영이 더 팬덤 정치의 폐해로 갈라졌어요. 다뭐 대깨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하고 또 이쪽에 그 개따라고도 완전히 왼수처럼 갈라졌어요. 지금 보면 무슨 저이 보수 내에서 팬덤 정치가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전 솔직히 이거는 약과인 것 같아요. 네, 저쪽 민주당 쪽에 비교하면은 지금 문재인도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안 지켜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개딸이 지금 다 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제 대깨문은 다 솔직히 말해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직 대깨문이었던 사람들은 저쪽 개딸로 편입이 되거나, 또 대깨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또그 이낙연 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금의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이 지나간 사람이고, 누구도 당에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지금 임종석만 해도 막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한테. 또 추미애나 뭐 송영길은 막 문재인 탓을 했잖아요. 윤석열한테 정권 뺏긴 거는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또 돌아가는 소문을 들어보면은 고민정이나 윤건영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니까 또 어른답지 못한 처신을 하는 거죠. 솔직히 전임 대통령이면은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 원로의 모습, 국가 원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기를 또 방탄하겠다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실 정치의 발언을 하고 있고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김건희 여사를 자꾸 괴롭히니까 또 김정숙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샤넬 자켓 입은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릴수록 이렇게 또막 자기가 또그 존재감을 발휘하겠다고 이리저리 나서 봤자 오히려 저쪽에서도 외면을 받고 국민적으로도 인기가 더 떨어질 것이다. 국민적으로도 더 외면받을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뭐 기사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좀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랄까? 좀 긍정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민생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생 토론에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원스톱 행정, 그다음에 좀더 간편한 디지털 서류 전산화, 디지털 인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게임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여기 게임 산업 관련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게 첫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확률형 아이템, 저도 이런 뭐 게임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이 확률형 아이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저는 모르지만 게이머들한테는 이게 되게 와닿는 소리라는 거예요. 당장 내 이익이 되는. 그리고 제가 여기 책에도 보면 책에 이제 챕터 5 청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청년한테 어떻게 국민의힘이 다가가야 되는지를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 청년 세대들은 2030들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 정치인이 나한테 나 그래서 이 정치인을 지지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뭔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옛날처럼 뭐 전라도라고 막 김대중 지지하고 뭐 과거처럼 뭐 저 경상도라고 무조건 보수 찍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쿠폰 하나라도 나 챙겨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제가 또 말했지만 이재명을 좀 젊은 친구들이 찍었던 이유는 그런 행정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뭐 청년소득이든 해줬다라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실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게이머들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를 발언했다라는 건 되게 큰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아,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날 신경 쓰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손님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나를 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갑대접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과거에 이대남들이 하태경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한테 열광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의 가려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 소수자로서 메인 아젠다가 되지 못하면서 정치에서 소외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아 이렇게 메이저 언론이나 메이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런 니치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해 주면 되게 대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되게 감각이 있으시다. 그리고 대선 때 이제 그 2030의 힘을 좀 매운맛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가부 폐지 다섯 글자 그거 하나로 딱 분위기를 바꿨던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의 아젠다와 젊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되게 니치하고 마이크로한 정책의 중요성 같은 거를 잘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민생 행보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하고의 어떤 파트너십 그런 거를 내세우는 그런 대통령의 전략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을 조금 훑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막 전국이 주도권을 잡고 메시지를 막 뉴스를 막 생산하는 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도권에 희망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쪽 저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중심을 딱 잡아가고 있으면 이렇게 그 길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주는 그런 중도를 위시한 이 보수 지지층들이 탄탄하게 받쳐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쭉 소신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과도하게 지금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뜨리면서 이쪽 저쪽에서
뭐 하다못해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고 한 것도 아닌데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는데 그걸 또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해가지고 예, 사람을 막 바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언론의 좀 비열한 되게 그런 수작도 있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슨 뭐 문재인을 뭐 뒷문에서 만났다 그런 식의 가짜 뉴스를 또 퍼뜨리더라고요. 가짜 뉴스라고 또 바로 대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막 신격화를 하고 뭐 개딸처럼 막 이렇게 성역화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막 지금 총선도 막 엉망으로 지금 이끌고 있어서 그런 공격을 받으면은 그게 말이 되겠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막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막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슨 개딸식의 뭐 한동훈 지키기 뭐 개딸식의 뭐 한동훈 존엄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 정치인의 가치와 비전이 있고 그 정치인의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개딸 전체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재명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반인륜적이고 아주 그냥 비인간적인 그런 뭐 홍위병식의 문화혁명 같은 식의 그런 돌던지기 마녀사냥 그런 거를 정적들한테 막 테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이 어떤 상대한테 테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이런 거를 퍼뜨려서 사실상의 정치적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맞서서 싸우고 이 정치인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그리고 절대 존엄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그런 문제들이 보수 그러니까 뭐 저쪽의 공세도 공세지만 이렇게 보수 내에서 이렇게 서로 팬덤으로 분열해 가지고 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도 아니고 그런 인물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총선 승리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있어서 되게 공정한 채점자, 심판관이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욕을 먹을 거를 이렇게 피하지 않고 솔직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김경률 씨나 뭐 윤희숙 의원 뭐 배지 달아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심을 버리고 어쨌든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맞을 매 피하지 않고 비난이 뻔히 예상되잖아요. 그런 비판이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돌파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더 멋지게 보여지지 않을까 중도층에게도 예, 이재명의 그 피하는 모습 그 뒤에서 이렇게 꼼수부리는 모습하고 비교가 되면서 더 국민의힘이 더 젊고 더 혁신적으로 더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중도층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나중에 전옥현 대표님하고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